자연인, 나는 자연이다. 대물을 찾는 사람. 천년의 약속, 남의 천문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가족 여러분. 오늘도 면허 없이, 이렇게 산에 올라와 봤습니다. 지금 가족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신 그림은, 산 일엽초입니다. 이 일엽초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산 일엽초를 최고로 손꼽습니다. 일엽초의 효능은 아주 많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유방암, 간암, 자폐증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합니다. 저 잎사귀, 이파리 한 이파리에 약성이 농축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좋은 약초입니다. 약초꾼들이 일엽초를 보면은 친한 친구들끼리 산에 갔더라도 서로 떠들려고 하는 그런 것처럼 약초꾼들이 탐을 내는 그러한 약초 중에 하나입니다. 전설의 약초, 신선의 약초, 항암초 중에 거의 뭐 으뜸으로 치는 그런 희귀한 그런 약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일엽초는 대물입니다. 대물 일엽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뒷면에 여러분들 보이시죠? 예, 포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뭐 8개도 있고 9개도 있고 7개도 있고 이렇게 이게 한 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서 잎이 하나씩 올라온다 해서 일엽초입니다. 뭐 보이시죠? 예, 뿌리 줄기가 있으면서 거기 잎이 하나씩 올라옵니다.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그리고 남의 천문동은 또 이런 물건 아니면 찾지를 않습니다. 가족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남의 천문동은 또 이런 물건 아니면 찾지를 않겠죠. 아, 오늘도 천문동 한 뿌리 까먹고 여태 이러고 있습니다. 이 주위에 산행을 하다가 이틀 전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일엽초가 얼마나 건강해졌는지 볼겸또 저도 여기서 한 30~40분 쉬었다가 또 가려고 일엽초 있는 곳으로 와봤습니다. 그제는 해볼래 해가지고 메말라서 누가 보면 죽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또 이렇게 일엽초가 건강하게 또 피어났습니다. 예, 보이시죠? 예. 아, 좋네. 이것이 자연이 우리 인간에게 주는 고마움입니다. 아프신 분들은 인터넷에 한번 검색하시어 보고 일엽초의 효능, 유튜브 요즘에는 유튜브 검색이 제일로 빠릅니다. 정확하고 정확한 뉴스, 정확한 정보 유튜브가 제일 빠르겠죠. 그 다음에 뭐 구글. 예, 그렇습니다. 일엽초는 이렇게 산속에 바위나 절벽에 붙은 일엽초가 효능이 제일로 좋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동영상에 그 다시마 일엽초 그런 것보다
이 인력초가, 지금 보시고 가족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이 인력초가 상당하게 효능이 뛰어난 그런 산인력초입니다. 아다. 가족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곳에 앉아 있으니까 또 땡깁니다. 이렇게 전부 한 뿌리 까먹고 쇠가 빠지게 다니다가 또 가족 여러분들한테 또 파릇파릇 싱싱한 그런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런 그림을, 좋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또 여기까지 와봤습니다. 정말 힐링입니다. 보고만 있어도 아픈 게뭐다 낫는 것 같습니다. 좋네. 가족 여러분들도 이 뒤에 보자 보이시죠? 예, 이런 것들이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붙어 있어야지 인력초가 오래됐고 좋은 인력초를 하겠죠. 가족 여러분, 남의 천문동은 보다 찰지고 알찬 스토리를 가족님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변함없이 처음부터 한 뿌리 까먹고 여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족 여러분, 제가 이 인력초를 한 이파리 따서 먹어 보겠습니다. 예, 이 인력초는 잎을 따야 됩니다. 예, 보이시죠? 예, 여기까지 있습니다. 이 뿌리를 떼면은 훼손이 되겠죠. 그럼 이런 좋은 모습을 또 우리 인간이 또못 봅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또 병도 못 고치고, 그렇기 때문에 산행하시는 분들은 이런 가시개로 가지고 잎을 한 이파리만, 제가 이렇게 잘안 하는데 이 보니까 너무 먹고 싶습니다. 보시죠. 예, 그럼 이것을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초장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산에 다닐 때는 초장을 항상 가지고 다니는데, 오늘 급하게 산행을 하다 보니까 초장을 안 가지고 왔습니다. 마늘 팍팍 찍어가지고 만든 맛있는 초장이 있는데, 이력초 이런 것은 초장에 찍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날걸로 먹어도 아무 해가 없습니다. 무독한 약초입니다. 이력초도 천문동하고 똑같습니다. 저는 또 이런 좋은 약초 아니면 가족님들에게 보여드리질 않습니다. 예, 여기 천문동 한 뿌리 가져왔습니다. 혼자 이렇게 한 입으로 이야기하고, 한 손으로 동영상 찍고, 한 손으로 천문동 깔려고 하니까 사실 뭐 쉬운 게 아닙니다. 이 까지는 소리 조금 전에 들으셨죠, 가족 여러분들? 이 산에서 또 이렇게 좋은 일엽초의 그림을 보면서 천문동을 또 까먹을 테니까 또 침이 한 숟가락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 위에,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초장만 가지고 왔으면 정말 좋았는데, 다음번에는 꼭 초장을 챙기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바로 이게 뭐 바로 힐링입니다, 이거. 야,
아, 일엽초가 씹을 것도 없습니다. 입에 들어가니까 바로 녹아빕니다. 아우, 초장만 가지고 왔으면, 아, 정말 좋았을 건데. 아, 이또 천문동 같이 먹으니까 정말로 환상적입니다. 아, 바로만 저절로 제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좋은 공기 속에서 대물 일엽초를 바라보면서 천문동하고 일엽초 한이파리를 먹으니까 아, 뱅이 싹 낚는 것 같습니다. 엊그제는 더 촌놈 친구하고 영상을 찍을 때는 껍데기까지 다 먹었습니다. 가족 여러분, 일엽초, 천문동, 찔레 황금상아 많이 사드시고 가족들 건강 챙기셔야 합니다. 나의 건강이 곧 가족 구성원의 건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지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 병들고 늙어서 부와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아, 좋네, 좋아. 가족님들 보이시죠? 대물 일엽초입니다. 또 이런 영상은 남해 천문동 유튜브 아니면은 보실 수가 없습니다. 아, 좋네, 좋아. 아, 한입발이 더 먹었으면 싶습니다. 아, 정말 좋습니다. 가족님들도 일엽초 유튜브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아프신 분들 병이 한 가지면 약은 천 가지 만 가지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남해 천문동 가족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남해 천문동 많이 아껴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노 빠꾸 노 브레이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